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어인데요. 연어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어종입니다. 자, 이 친구는 현재 동해에 집중적으로 회기를 하고 있는 어종인데 지금 매년 시간 지남에 따라 점점 개체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줄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 문제는 영상에서 나올 거고 이 연어들을 많이 회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 현장, 그 야외 현장에 직접 제가 나가서 한번 낱낱이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자, 여러분들, 자,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작업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가 지금 영국천인데 현재 이쪽에서 연어들이 오는 것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저쪽으로 연어를 모으고 있는 듯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작업 같은 거는 진행 중에 있고 여기 현수막이 가끔 걸려 있을 거예요. 연어 포획 절대 금지. 금지 기간이 현재 이게 금어기인데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란기여서 금어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그리고 작업의 약간 책임자라고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산자원공단 김영빈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보면은 연어를 포획해서 이 채란 과정을 오늘 하는데 예, 예. 이걸 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 지금 이게 저희 공단은 예,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서 네. 연어의 회기율을 높이고 예, 어업인들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인공 수정을 위해서 채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산 자원을 더 예, 증대시키기 그렇죠. 위한 예, 그렇죠. 위함인 거죠? 예.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드론으로 보니까 작업하는 장면이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 연어가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요 대략 한 80, 90cm는 되어 보이는데 오오오오오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유인을 해서 이렇게 포획을 해놨었는데 지금 여기만 해도 와 짜잔. 제가 여쭤보니까 대략 오늘 4에서 500마리 정도의 연어를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연어들이 있는데 아마 이 친구들은 채란을 해서 이제 더 많은 연어들을 나중에 우리나라로 다시 이곳으로 오기 위함으로 아마 쓰여질 것 같습니다. 와, 이곳을 조금만 걸어가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연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떼를 지어서 몰려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회기성 어종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어와 황어가 있는데요. 작년에 황어는 한번 촬영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 친구들은 맛이 없어서 먹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그런 친구들인데 현재 이 연어 친구들은 수산자원관리공단 필화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산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채란 작업을 하고 많은 친구들의 이제 채란을 하고 인공부화율을 높여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수컷은 거의 메타급이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채색이 붉게 물들어진 것은 이제 산란천이라고 이제 색깔이 변한 거고요. 이 친구들은 보통 개연어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 민물에 온 연어는 사실 맛이 없고 바다에서 잡은 연어들은 맛이 좋다고 하는데 무튼 지금 주둥아리가 입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튀어나온 것은 수컷 연어입니다. 이 친구도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채색이 붉게 물들어진 게 보이네요. 제가 한번 살짝 손을 올려볼까요? 우와, 우와, 오,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힘이 장난이 아니네. 아, 자, 이거 연어 올려. 이제 암놈 다 왔어. 암놈 끝. 이제 작업을 한번 해야지.
아,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해주시는구나.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혹시 지금 연어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포획장에서 지금 네. 기절을 시켜가지고 지금 바로 들고 와서 네네. 바로 채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채란하기 편하게. 네, 그쵸, 그쵸. 아, 이렇게 기절을 시키는 거구나. 네. 이 정도의 연어가 한 70cm는 돼 보이는데요. 지금 암컷들만 채란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보시면은 지금 수컷의 특징처럼 입 부위가 부리 부분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암컷 연어를 지금 채란을 하는데요. 우와, 신기하다. 이게 채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예. 복부 압박법인 거죠? 예, 이거는 복부 압박법입니다. 아, 우와, 알이 진짜 굉장히 크고 동그랗고 약간 뽀얀 핑크색이 나는데요. 혹시 이렇게 하면은 알들이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지금 이게 약 2,000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2,000개 정도요? 예, 예. 아, 이렇게 하루에 수백 마리씩 작업을 하셔야 된다니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여기 친구들도 지금 민물에 와서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지금 알을 짜내서 나중에 수정을 시켜서 또 연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될 수 있는 암컷들입니다. 작업을 지금 빨리 복부 절개법으로 빨리. 아, 이거는 복부 절개법. 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을 빼내면은 이렇게 모아다가 나중에 수컷으로 수정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컷으로 이제 정액을 인공 수정을. 지금 전체적인 광경은 진짜 정말 많은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어알들을 채취를 해서 나중에 수컷과 이제 수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들은 수컷에 이제 정액을 섞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암컷의 알만 채란을 하고 그 이후에 부화장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 딱 수정을 시키고 넘긴다고 하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연어알도 식용으로 사용하나요? 당연하죠. 아, 외국에서 연어알이 요리가 돼갖고 굉장히 고가에 유통이 돼요. 아, 정말요? 네. 우리나라도 시장에 나와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는구나. 지금 저 작업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작업은 주로 이제 바다에서 하천에서 성숙된 개체들 전부 잡아갖고 그것을 구별해서 채란하기 전에 이제 포획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 포획하는 과정. 야,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추가로 연어 작업하기 위해서 저 통로에 유입되었던 연어들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다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넓디 넓은 태평양에서 성장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산란하러 왔는데 약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연어가 굉장히 크고 많다 보니까 한두 명이서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붙어야 그제서야 조금 가능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작업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좀 멀리서 촬영을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암수 구분을 해서 암컷들을 따로 채란을 하고 수컷들은 따로 살아있는 채로 옮겨져서 이제 정액을 짜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에서 산란해서 부화해서 다시 돌아오는 회귀하는 확률이 인공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하네요. 아, 배 만져보고 두드럽거나 알이 떨어지는 게 성숙된 거고 아닌 것들은 아, 미숙이고 바다에서 온 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성숙이 안 된 친구들은 이제 채란을 해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알이 안 나오죠. 알 안 나오기도 하고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에서 드나듭은 태평양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 민물 하천으로 돌아오는데 이 친구들을 와서 산란을 하고 금방 죽거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 부화율을 높여서 더 많은 연어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회귀하기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필화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기에서 입손을 좀 돕다가 양양이 있는 그 필화 부화장으로 한번 가서 또 촬영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얘는 수컷이죠? 수컷. 수컷은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 가지. 와. 와. 와, 여러분. 지금 한 마리 잡아봤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도 전달 드려야겠어요. 와. 오. Nope. 어이구. 와. 와. 이렇게 모으니까는 저 연어들이 이렇게 몰리네요. 역시 이렇게 연어 포획 전문가분들은 하시는 것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와, 매년 이제 몇 달, 한두 달 정도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단 한 번 만에 수십 마리 연어들이 지금 잡혀서 이제 선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힘이 엄청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손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연구원님,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이렇게 이제 포획 전문가분들이랑 연구원분들이랑 매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연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많이 찾아오는 추세인가요? 아, 지금 북태평양 연어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킬로를 회유하다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방문하는 회기성 어종입니다. 아, 네. 네. 지금 이러한 회기성 연어들을 저희가 대한민국 양양이나 고성,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포획을 한 뒤에 저희가 인공수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 이제 인공수정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티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런 방류 작업이 없다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또 적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 전문가들도 있고 저희 연구원들이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있기 때문에 수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어들은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기하는 그런 회기율도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회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노력을 해서 방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어기 연어가 안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같이 맞습니다. 연어 고성 강릉을 돌아다니면서 맞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근데 연구원님, 네, 근데 네. 혹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연어의 종류라고 하나요? 연어도 막 홍연어라든지 다양하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회귀하는 연어는 무슨 종일까요? 이거는 지금 첨연어라고 합니다. 첨연어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흔히 즐겨 먹는 연어는 대서양 연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북태평양 연어로서 이제 학명 자체가 첨살몬이라고 하고, 저희는 보통 개연어라고도 하고 첨연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와. 자, 이제 바로 이제 부화장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체란 작업이 끝났고 다음으로 이제 체정 작업을 한 뒤에 빨리 수송해서 인공 수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바로 이제 부화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연어 수컷들인데 아까 암컷과 다르게 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번식철만 되면은 주둥이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암컷을 체란을 한 후에 수컷의 정액을 이렇게 짜서 모으는데요, 보통 암컷과 수컷의 비율을 1:1로 해서 섞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짜면요 바로 나오는구나. 굉장히 신선도를 유지를 잘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벗겠습니다. 슉! 와! 너무 신기하다. 물들어진 것은 이제 산란촌이라고 이제 색깔이 변한 거고요. 이 친구들은 보통 개연어라고 불리는